이거는 무조건 지어졌다. 아, 어디 가니까 나보고 제자 아래, 어디 가니까 나보고 법사 아래, 어디 가니까 나보고 스님 아래. 그래서 무조건 이 길을 간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에 책임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어제도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제도 만났고 그렇지만 타고난 이게 신의 팔자, 스님 팔자, 뭐 또 우리가 목사 팔자 이렇게 타고났다 해서 전부 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프로테이즈의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10% 20% 정도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셔야 되느냐면 본인이 지금부터 전문 직업을 가지도록 하세요. 본인들 자체의 어떤 직업을 내가 이 직업은 내가 그래도 전문직이라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면 이 사람들은 이 팔자에서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팔자가 그 사람이 너는 이 세상에 타고날 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이래 정말 무당으로 살아가라, 무속인으로 살아가라, 스님으로 살아가라 되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이 사람에게 장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오시는 게 일단 학업의 장애가 좀 많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학업의 장애가 있어서 일반 세속의 우리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하는 게 조금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부모와의 인연법이 좀 적어서 둘 중에 한 분이 어찌되었든 조금 문제들이 있는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더라고 해서 전부 다 이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다면 또 본인들의 어떤 걸 풀어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금 세태는 보면 가야 될 사람이 정말 당신은 100% 제자입니다 라고 들어오는 거는 이 사람들 자다가 천문 터지면 돼요. 그냥 자다가 천문 터져서 강신무 정말 이렇게 신이 강림하는 거거든. 하강 강림하여서 이 사람한테 딱 떨어지는 거 이게 정말 나는 피해갈 수 없는 제자들의 팔자다 보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당이 되자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스님이 되자 했던 것도 아니고 법사가 되자 했던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은 스님의 팔자가 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 중에 어느 한 분,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아이 때문에 단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가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에 갖다 버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 팔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당의 팔자가 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엄마가 무당이든 할머니가 무당이든 아버지가 법사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집에 세습처럼 내려왔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돼봐야 자손들 얼마나 놓는다고 우리 시대만 해도 자손 돼봐야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는 100%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서 신이 내려섰고 신을 받고 이렇게 돼서 가지 않을 바에는 이 길을 굳이 저는 이 사람에게 100% 간다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지금은 보면 손님들이 오히려 자기가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에서 또 전문직으로 완전 이 사람이 전문직으로 가셔서 한의사가 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 전문직으로 가서 노래나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지금 이제 흘러 들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내 팔자대로 간다면 당신은 사주 팔자의 의사인데 왜 의사 안 됐어요?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팔자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모차르트도 자기의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도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똑같이 자기의 사주가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바뀌어지고 형세는 틀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지어졌다. 아, 어디 가니까 나보고 제자 아래, 어디 가니까 나보고 법사 아래, 어디 가니까 나보고 스님 아래. 그래서 무조건 이 길을 간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에 책임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볼 때 그래 보거든요. 오히려 자기 인생에 책임이 있다라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나는 전문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든 누가 신이 나를 잡고 흔들든 조상이 나를 잡고 흔들든 당신들보다 일단은 20% 정도의 신기는 없으니 나는 지금 여기 노력을 해서 가보겠다고 치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오히려 저는 지금 더 많이 만나거든요. 어정쩡하게 제자의 신의 가물로 와서 무당이 되어서 오히려 괴로운 사람들을 보는 케이스가 많지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나는 원래 무당 가물이었어요. 나는 원래 어디 가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전문 직업으로 지금 야무지게 서서 손님들 상담할 때 보면, 아, 저렇게 사주를 자기가 잘 이겨내는 거구나. 자기가 잘 풀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다 해서 가는 거 없어요. 100% 될 때 본인이 자다가 말문 터지고 노다가 말문이 터져서 정말 오도 가도 길이 없다. 이럴 때 본인들 그냥 이 길 가시면 될 것 같다.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잡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